자,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보아도, 어떻게,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 그래서, 보아도 안 보인다. 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자, 이제 봄이 돼서, 지금 막, 저 너럭바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가지 끄트머리에서 뭐가 나와요? 예, 새순이 쬐끄만한 게 파릇파릇한 게 나와. 근데 그걸 다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보아야 될 것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아야 될 것이 안 보여.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또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아주 실망했습니다. 야,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결국 이것뿐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둘이가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가면서 둘이서 이제 걸어가면서 참 한심하네. 이게 다인가? 그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게 됐다. 그 제자들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가는데, 한 남자가, 저도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같이 어울리게 된, 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저희의 뭐가 가려워서 눈이 가려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를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제자들의 눈이 뭐 가려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눈 뜨고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많이 보고 다 아는데. 예,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은 몰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상구 박사가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 상구 박사인 줄을 잘 몰라. 이 상구 박사가 이코노미를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 상구 박사인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있으면 뭐예요? 금방 알아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는 거야. 그렇죠.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왔다가 달 리가 없다 그러면 거의 그게 그 사람이 이상구 박사 맞아. 또 이상구 박사 아닌 것 같이 보인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본다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각막 이식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눈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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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구가 이렇게 있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시신경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망막이에요. 망막. 그 다음에 여기에 수정체가 있어요. 수정체. 렌즈. 그 렌즈 덮개가 있어요. 이 투명한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뭘 보면 이거를 각막이라고 그래요. 이 각막을 통과해서 이 렌즈를 통과해서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각막이 혼탁해지는 각막을 혼탁하게 하는 병이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옛날에는 성병이 아주 많았습니다. 매독, 뭐 임질, 뭐 그러면 애들이 그 매독균, 임질균에 눈에 그 균이 들어가서 이 맨 외부층에 있는 각막이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흉터가 생기니까 각막이 혼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눈 안에 이 렌즈도 아무 이상 없고. 이 망막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여기가 혼탁해져서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야. 사실 눈은 사실은 뭐예요? 멀쩡한데 뭐만 혼탁돼서? 네, 각막이 혼탁. 그래서 이제 안과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각막, 저 너무 아깝다. 그렇죠? 안에 있는 눈, 눈에 그 진짜 눈은 멀쩡하게 다 정상이에요. 건강한데. 저 각막이 혼탁해서 저렇게 안 보이니. 각막을,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잖아요. 죽는데. 죽는 사람들의 각막들은 다 뭐예요?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저 각막을 혼탁된 각막을 잘라내고 그 죽은 사람들의 각막을 잘라다가 이식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각막은 이식하기가 참 쉬워. 왜냐면 각막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관이 없으니까 이 T 세포들, 면역 세포들이 안 오는 거야. 혈관이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식한 조직에 혈관이 있어서 면역 세포들이 오면 그 골치 아픕니다. 왜 그래요? 남의 거를 이식을 해놨는데 그게 내 면역 세포가 와서 보고 이거 우리 거 뭐예요? 우리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면역 세포들은 우리 거 아닌 거면 내 거 아닌 거면 무조건 공격해요.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콩팥도 이식해 놓으면 콩팥 안에는 혈관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혈관 안으로 이식받은 환자의 면역 세포가 이식된 콩팥 속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내 거 아니잖아 이거. 왜 내 거 아닌데 왜 이게 있을까? 이거 공격해요. 그래서 다 남 그 남의 거 같아. 그러면 다 공격을 해요. 이제 그런 것을 거부 반응이라고 그래요. 거부 반응. 그래서 거부 반응을 하는데 이제 이 각막에는 혈관이 없으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를 뭐예요? 않는 거야. 왜 T 세포가 안 오니까 면역 세포가. 그래서 그 참 잘 됐다. 야. 그래서 이 독일의 한 참 좋은 의사가 안과 의사가 이 각막 이식 수술을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그 각막 혼탁증 환자들의 그 각막을 이제 이식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제일 자기가 그 의사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점이 뭐냐고 하면 이제 그 많은 그 엄마 아빠 저 엄마가 성병 때문에 막 이제 각막 혼탁적으로 태어난 그 애들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애들을 이제 각막 이식을 맨 처음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각막을 이식 딱 시켜놓으면 볼 줄 알았는데 이식에 각막 이식을 성공을 딱 했는데도 애들이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못 보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눈앞에 뭔가 옛날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는 각막 이식을 해놓으니까 보여 안 보여? 보이는데 뭔 줄을 모르는 거야. 애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뭐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 그런데 그런 게 보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무섭고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각막 이식을 하고 나니까 막 애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혼란 상태를 일으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갓난 아기들이 엄마 얼굴을 분간 못해요. 왜? 까는 애기들은 엄마가 와서 이제 방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돼서 애기야 잘 잤니? 뭐 이래 봐야 뭐 눈앞에 뭐가 어른거리는데 이게 뭔지를 뭐요? 모르는 거야. 엄마의 존재도 알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안아가지고 젖꼭지를 물리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 아기도 자꾸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를 느끼고, 그래서 엄마가 뭐라는 거를 이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들리면 입에 젖꼭지가 물리고, 젖꼭지가 물리면 쪽쪽 빨면은 참 맛있는 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기분이 참 좋고, 접촉하는데 피부는 너무너무 뭐예요? 부드럽고, 이제 그래서 엄마라는 것에 대해서 말로는 설명을 안 하지만, 예,
이 감각으로 엄마를 대충 어떻게 엄마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얼굴 윤곽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이 엄마가 무엇인가라는 데 대한 뭐예요? 뭐가 형성이 돼야 돼? 개념이, 그 생각이 먼저 형성이 돼야 그제서야 보면 뭐예요? 아, 이거는 무엇이다? 라고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 뭐가 뭔지를 모를 때 보여줘봐야 뭐가 뭔지를 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으로 와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보는 사람이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보이지가 뭐예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이 이런 걸 아시면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한 입장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두 발로 길을 걸어댕겨도 저게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인 줄 알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뭐 모르는 거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에?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벌치고 하는 이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는 인간으로 와가지고 그 예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봐라. 하늘에 계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나 같은 하나님이다. 그건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고 와,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구나? 아, 저렇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이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를 보여줘야 되겠어? 뭐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네?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네? 전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럼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하시면, 어떤 행동을 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 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알던 대로 조건적 하나님이 아닌데?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일입니다. 병 고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병 중에도 어떤 병을 고치는 하나님? 병 중에도 제일 네. 나쁜 병을 고치면 돼요. 왜? 왜 그 병 중에도 제일 지독한 병을 고치면 돼요? 지독한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네? 무조건적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왔었을 때, 제일 나쁜 병이, 그 당시에는 암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암은 별로 없었고, 제일 병 중에 제일 나쁜 병이 뭐냐고 하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그 시대는 참 굶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굶으면 영양실조가 되고, 영양실조면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면역력이 약하니까, 문둥병균,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안 그러죠. 한센시 병균이 들어와도, 문둥병균하고 폐결핵균하고 거의 닮은 균이에요. 그러니까 폐결핵도 결국은 뭐예요? 면역력이 약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이제 폐결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참 많았어. 우리나라에도요, 제가 어릴 때, 참, 문둥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둥이들이, 뭐하러 댕겼어요? 동양하러 댕겼어. 근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문둥병, 그 다음에 중풍. 이제 이게 걸리면, 그 당시는 모든 병에 걸리면 그게 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죄 많은 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해서 병에 걸리게 한다라는 그 철저히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벌 준다라는 그 개념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철저히 성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둥병이 걸렸다, 중풍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직접 저주를 해서 하나님이 병 걸리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만 보면 저것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하나님이 저주해서 병 걸리게 했을까? 그런 생각의 조건적 사고의 잔재들은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암에 걸렸냐? 그럼 따져보면 죄가 있긴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또 억울하기도 해. 전혀는 나보다 훨씬 죄가 많은데도 암 안 걸리고 왜 나는 걸렸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조건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도 조건적이라고 가르쳐 놓으면 인간과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 오해하고 분리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래서 분리시켜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래서 않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떠나버려요. 그게 이제 사단의 작전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장면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엎드려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뭐 하다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하신다면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여 구하면서 뭐라 그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도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문둥병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둥병 환자가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났는데, 문둥병자가 10명이 같이 이제 가고 있어요. 만났는데, 이 문둥병자 10명은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문둥병자 같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지도 않고 뭐요? 간구하지도 않아. 않고 뭐라 그래요? 맞는데 그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뭐요? 멀리 서서 아까는 뭐요? 꿇어 엎드려. 여기는 뭐요? 멀리 서서, 그 다음에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했다. 그러니까, 두 문둥병 환자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처음에 보여드린 이 환자는 와서, 자, 우리가 처음 환자로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사? 민망히 여기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민망히, 예수께서 좀 민망, 예. 막
이렇게 끓여 엎드려 막 그래서 저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의 마음을 예수님 다 알아 몰라 아 알아요 그 환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너무 너무 낫고 싶다. 너무너무 낫고 싶다라는 마음을 다 알고 예수님이 꼭 고쳐 뭐예요?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는데 그렇게 표현을 뭐예요? 못하고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혹시 원하신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어느 쪽 문둥병 환자들이 어린아이 같습니까? 예? 네? 예? 네? 어느 쪽? 멀리 서서,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좀 주세요. 지금 이 문둥병 환자는 와서 꿇어 엎드려 이는 너무 너무 뭐를 차리는 거요. 예의를 너무 차려, 그렇죠. 사실은 뭐라고 졸라야 되는데. 그쵸, 아기처럼. 예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데 이 사람은 체면을 많이 차려. 어른,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너무 어른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예, 네, 아시겠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예. 네. 어린아이처럼 하란 말은 버릇 같은 거 좀 없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 이 사람은 지금 이 첫 번째 이 문둥병 환자는 너무 너무 형식을 다 차려. 그래서 저를 낫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될 거를 혹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착착해. 얼마나 뭐요? 다 예의를 갖추어. 어린아이들은 예의 별로 뭐요? 안 가르쳐요. 안 갖추어요. 어저께 꼬맹이가 하나, 우리 주방장 그 아들이 이제 유치원 가가지고 인사하는 법을 배웠어. 박사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란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가르쳐서 큰일이야. 그렇죠? 이거 하면 한 거고. 그러니까 애들이 인사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애들도 인사를 그런데 뭐 이거 뭐 한번 하면 뭐 되고 그 별로 의미가 없으면 애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의미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이 문둥병자한테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좀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때를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솔직한 그 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보기에 뭐하다? 딱하다 하는 말이 있잖아. 그렇죠? 참, 보기에 딱한 거야.
아시겠죠? 이게 이제 무엇과 같으냐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참 아들이 딱 하나 있다 합시다. 근데 아들이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까 이 녀석이 막 꽁꽁 막 독감에 걸려서 꽁꽁 앓고 있어. 근데 이제 이상구 박사가 이제 가정교사를 데려서 예의를 잘 가르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그 가정교사한테 예의를 잘 배워가지고, 그 제가 이제 아빠가 집에 탁 가니까 얘가 뭐라 그러게? 아버님, 오늘 하루 직장에서 많이 피곤하셨지? 아래 웃기 황송하오나. 제가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으면. 이런 게 교육의 문제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하나님에게 어린아이처럼 자연스럽게 솔직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만 나와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예의 바르게 형식적으로 경직되어 버리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는 그런 환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너무너무 딱해요, 안 딱해? 그래서, 자, 우리,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님,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저를, 시간이 있으시면, 저를 병원에다 데려다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기쁠까? 열받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서는 좀 섭섭합니다. 왜? 이 자식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을 뭐예요?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비싼 돈 주고 데려다놓은 가정교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 가정교사는 아버님에게 예의를 지켜야 된다. 아,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부모들한테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이런 식으로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자연스러움을, 하나님에는 하자가 나오면 내 마음 속에 자연스러움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모태교인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태교인들은 자꾸, 나중에 모태교인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놈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놈 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화내신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슬퍼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는 맨날 하나님 뭐예요? 이놈 안 하도록.
화 안 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알랑방구 떠는 법만 배웠어.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잘 믿는 대상에게 진짜 어린 아이가 누구를 제일 믿어요? 엄마지. 왜 엄마를 제일 믿어요? 엄마가 가장 자기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조건적이야. 점잖게 왔다 갔다 해야지. 너무 시끄럽다 소리 내지 마. 뭐 이래 다 조건적이야. 근데 엄마한테 엄마만은 어떻게 해도 자기를 뭐요 감싸주고 안아줘 하니까 엄마를 제일 믿어요. 신뢰해요. 그러므로 엄마에게만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엄마에게는 뭐를 부릴 수 있어? 어리광을 부릴 수 있어. 어리광 부린다는 것은 자기의 뭐예요? 어리광 부릴 수 있는 대상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리고 때를 쓸 만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아시겠죠? 네. 네. 우리는 막 하나님 하자만 하면 갑자기 엄숙해져. 그리고 목사님들도 목소리도 엄숙하게 되더라고. 성도 여러분 막 이래가면서 막 그거는 아니다 이거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야 얼마 뭐 그렇게 체면을 차려 이렇게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자, 이 문둥병 환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 문둥병이 낫고 싶긴 싶은데 너무너무 예의를 차리고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그렇게 요청을 못하는 상태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예? 그렇죠. 아, 진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 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예의를 차리고 체면을 차린 것은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을 만큼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손을 대시며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게 왜 이러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가르치기를 문둥병 환자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왜 손 대면 어떻게 이게 균이 옮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손 대면 안 된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도 허락하지 말고 또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한테 가까이 가지도 뭐요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문둥병 환자가 되면 이거는 철저한 왕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살만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자기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누가 등이라도 한번 쓰다듬어 줄 수도 없고 말 붙이는 사람도 없고 이거는 완전히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 문둥병 환자들끼리 다리 밑이나 굴 속에서나 이렇게 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도 갖다 줄 때 뭐예요? 가까이 안 가려고 뭐 이제 긴 짝대기 끝에다 이렇게 해주고 또는 뭐 줄을 달아가지고 어떻게 음식 내려주면 그건 풀어서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둥병 환자가 지금 나이가 55세라고 합시다. 근데 나이 30에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 지금 25년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다 분리되고. 그 25년 동안 자기를 만져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리고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 그 법을 누가 줬다? 예수님이 줬어요. 그런 법을 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문둥병 환자, 이 막 폼 잡고 체면 차리고 하는 이 환자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손을 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손대준 사람, 만져준 사람이 없을 때 예상치도 않게 이 문둥병 환자는 그런 일이 이분이 예수가 자기를 만져줄 거라는 건 뭐예요? 생각지 상상도 못할 일이. 그런데 예수님이 다 민망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다 대시면서 뭐라 그랬어? 내가 원하지. 너는 왜, 너는 내 마음을 모른다 이거야. 내가 원한다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이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그 가르침들을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할 때 이렇게 예의를 뭐예요? 잘 지켜. 아니야. 그건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너는 뭐예요? 원하신다면 그랬지만 나는 원한다고. 그 말은 나는 너를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네가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차리고 이러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뭐요?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를 꽉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문둥병 환자를 만지는 것만 해도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와이 가면 여러분 그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어요. 몰로카이.
하와이에 섬이 큰 섬이 많잖아요. 오아후라는 섬도 있고 카와이라는 섬도 있고 하와이라는 제일 큰 섬이 하와이 섬이죠. 그다음에 이제 몰로카이라는 조금 작은 섬도 있고. 그런데 그 몰로카이 섬이 옛날에 한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인가 그때는 그게 문둥병 나환자 섬이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뭐예요? 소록도처럼.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을 떠나서 몰로카이 섬으로 추방을 했어. 그때 그 하와이 정부에서. 그 당시는 미국령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몰로카이는 비참한 지옥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문둥병 환자들이 얼마나 슬펐어요. 가족들도 자기들 몰아 쫓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 환자들은 이 성한 사람들, 문둥병 안 걸린 사람들 보면 무조건 미워. 이를 갈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 걸린 것만도 해도 고생스러운데 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게 돼서 분노가,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하게 되니까 유전자 막 꺼지겠어, 안 꺼지겠어? 유전자 막 꺼지는 거예요. 유전자 막 꺼지니까 그나마도 면역력이 약한데 더 약해지니까 문둥병이 막 급속도로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 막 죽는 거야. 그때 네덜란드 출신 신부 한 사람이 내가 몰로카이로 가야 돼. 가서 이 사람들 마음이라도 좀 달래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몰로카이 섬에 격리된 이 문둥병 환자들은 누구를 제일 원망할까? 하나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부 이름이 데미안입니다. 데미안 신부. 데미안 신부. 이 데미안 신부가 다 몰로카이로 가니까 그 환자들이 뭐라 그러냐? 꺼지라는 거야. 당신 것도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이 문둥병 환자를 만들었는데. 우린 네가 하나님 전화로 왔는지 다 아는데 가는 우린 필요 없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네. 그래서 데미안 신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문둥병 환자를 그런데도 이제 뭐 급한 일이 생기면 도와줄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치료도 해주고 그런데도 미워하는 거야. 당신은 우리처럼 환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데미안 신부가 어떻게 할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길은 그들처럼 나도 문둥병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저를 문둥병에 좀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딱 걸리니까 이제 천주교 그 교구에서 큰일 났다. 철수! 해가지고 빨리 치료하자. 그 데미안 신부가 거부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죽겠다. 같이 살다가 죽겠다. 그래서 나는 치료받으러 안 가겠다. 뭐, 그때 치료받아봐야 안 낫는 거니까. 그랬더니 몰로카이 문둥병 환자들이 감동을 받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답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바로 그 대미안 신부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우리 온 지구는 이게 몰로카이와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문둥병 환자와 같은 존재라면 예수님도 이 지구라는 몰로카이에 와서 우리가 걸린 문둥병에 사진에서 걸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문둥병 환자도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그거를 깨달은, 그러니까, 대미안 신부가 문둥병에 걸리기 전에는, 대미안 신부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대미안 신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몰로카이 문둥병자들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눈은 이 눈이 뭐예요? 아니라 어디 있는 눈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영적 안목이 열렸다. 영적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눈이 팍 떠져야 되는 거예요. 떠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예. 자, 여기서. 자,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건 붙였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좀 딱하게 하고 민망스럽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나무라시지 않고 그 사람 마음속에 야,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내가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그 문둥병이 완전 무엇으로 나버린 거예요? 공짜로. 예수님이 너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하고 다시 오면 내가 심사를 해보고 너를 낫게 할 것인가? 안 낫게 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을 해서 그때 너를 치료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치료해 줄 만큼 그런 자격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거를 조사심판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네. 조사심판. 그래서 제가 저기 십자가와 조사심판이라는 책 있잖아. 십자가의 하나님은 그런 조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해주면 그때 드디어 이 문둥병 환자의 뭐가 열리는 거야? 영의 눈이,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팍 떠지는 거야. 떠져서 와,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지금까지 살았던 삶보다 뭐예요? 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사는데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경 얘기와 조사 심판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이거는 반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해가지고 이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조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여.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문둥병을 낫게 해줬다는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두 사람의 제자와 제자에 혹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동행을 해도 이 두 제자는 뭐예요? 모르는 거야. 이 예수라는 안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가 나하고 실제로 같이 있어도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절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있어도 저게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인가를, 말씀인 것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둥병 환자, 10명의 문둥병 환자로 한번 가봅시다. 이 10명은 폼 안 잡아, 폼 안 잡아. 그죠? 뭐요? 염체 불구하고 뭐요? 염체 뭐하고? 불구하고. 이 첫 번째 환자는 뭐예요? 염체 체리고. 그렇죠? 그런데 염체 체리든 염체 불구하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요 선생님이시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가려고 가는데 문둥병이 뭐예요? 다 나빠요. 조건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 없이, 이 조건 없이 병을 낫게 해준다. 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경적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은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뭐예요? 받았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에베소서. 자, 너희가 뭐를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줄 예정이다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요? 얻었나니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생을 뭐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대박이다 이 말이야. 대박! 이렇게 대박. 이렇게 대박. 그러면서 내가 변한다 이 말이야.
이 대박이 없으면 절대로 안 변해. 대박 없이 변하는 건 어때요? 우리가 착해지고 선해지고 우리의 품성에 아무런 흠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그거를 조사해보고 천국에 보낼까 안 보낼까 결정하신다니까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착해져요. 그거는 결국은 누가 누구를 착하게 만들겠다는 말이요. 내가 나를. 사실 나를 착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성령밖에는 없어요. 우린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뭐밖에 안 돼요. 그거를 위선이라고 그래. 왜 위선이에요? 안 착하면 지옥 보낸다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요? 착해야 지옥을 안 가지? 그거는 착해지고 싶어서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할 수밖에 없어서 착한 거야. 착할 수밖에 없어서 착한 거는 위선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계속 착한 척 해야 되니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런 천국이 지옥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그 당시 제사장은 의사, 목사 노릇을 겸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에는 의사라는 거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이 누구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는 제사장이지만 병자도 고칠 수 있는 제사장. 말씀을. 그렇죠. 그 제사장에서 가란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은 그 심각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격리 처리해야 되거든. 그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 의사 자격을 가진 뭐예요? 제사장이 내려요. 그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문둥병 맞다. 그래서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야 돼. 이 누구누구는 문둥병 환자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문둥병 환자가 나도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왜? 제사장이 아, 너는 문둥병 환자였는데 내가 진찰해 보니까 너는 확실히 뭐예요? 낫구나라는 그것을 결정하는 게 또 제사장. 제사장이거든.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려 있는 지금 걸려 있는 환자를 보고 제사장한테 가보란 말 무슨 말이게? 너희는 다 나았다는 말이에요. 조건이 없어. 조건 없어. 조건 없어. 구원은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뉴 스타트에서 병나면 여러분이 착해져서 병난 거예요? 아니, 박수 치고 노래 부르다 보니까 나버렸어. 그렇죠? 박수 치면 병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뭐?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 치면, 순종하면, 헌신하면,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너무너무나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면 그렇게 순종하면 박수 치면 뭐 해주겠다는 말이 바로 그게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리는 대로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지 마라. 성경은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뭐가 와야 돼? 성령이 와야.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걸 아무 조건 없이 고쳐준다? 착해지지도 않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그래서 많은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그거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들은 다 보면 인간적인 합리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알지를 못해. 성령을 탁 받으면. 자, 그러면 이제 10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10명이 나왔다. 그 10명 중,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나은 것을 봐. 우와, 나았어! 나았어. 나은 것을 보고, 예수에게 돌아왔어.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 인간 제사장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하면 누가 진짜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인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그중 한 명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예수께 돌아왔어.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온 겁니까? 진짜 제사장한테 돌아온 거야. 돌아왔어.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문둥병 환자는 낫게 해달라고 엎드리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낫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진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큰 음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뭐라 써놨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아, 그러니까 나머지 아홉 명, 예수님께 안 돌아온 아홉 명은 유대인 환자였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이 사마리아인만 돌아왔다 이 말인데 예수님한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 당시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개 같은 존재였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끝난. 그리고 사마리아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왜? 그게 옛날에 조상들이, 사마리아 조상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어. 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자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했을 때, 이 사마리아인 환자만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 아마
유대인들한테만 자비를 베푸지 모르지. 근데 자기가 또 보니까 뭐야? 자기도 나가. 이럴 수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 말. 아시겠죠? 그거는 뭐가 같으냐? 여러분의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뭐요? 더 확실하게 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더한다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아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뭐예요? 떠지면 떠질수록 성경 공부를 앞으로 더 해갈수록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더 확실히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더 켜지고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처럼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성경책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무조건적 사랑이신 줄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공부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점점 더 밝혀 주시옵소서. 사단은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잘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시고 우리로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